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 스승의 날 그리고 부처님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검사 모임에 오동연 변호사님 모셨는데 변호사님 아직 인사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인지 아세요? 안진걸 소장님? 세종대왕 탄신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정답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세종대왕 예. 탄신일이 오늘이 5월 15일을 그 스승의 날로 두고 있고요. 이제 널리 국민들을 이롭게 배움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셨던 이 세종대왕을 탄생을 기리는 날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안 소장님 예. 오전에 부처님 오신 예. 날과 스승의 날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아,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생각나는데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를 못 드리고 그래도 지난번 무슨 큰 집회 때 우리 스승님들이 나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몇 번 뵀죠. 큰 집회 때.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전화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는 뉴스 공장에 가가지고 또 열심히 우리 어저께 참연대랑 민변이랑 민생경영연구소랑 같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불만 피해 고통 고충 신고센터 이야기도 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시 이제 열린다. 이번에는 꼭 내년에 만 원 이상 돼야 된다. 물가 인상률이 너무 되었기 때문에 임금은 그 이상으로 올라야지 서민들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지금 주인공 오동훈 변호사님과 같이 정봉주 의원님이 안 계신 정봉주 TV에 밤에 박진영 본장이랑 셋이 열심히 방송을 했는데 정봉주 TV, 박진영 TV, 안진영 TV 이렇게 공동 네. 방송했는데 역시 정봉 TV를 제일 많이 보고 박진영 TV, 안진영 TV 유튜브계에서의 서열이 확실히 정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저는 어제 그 스승의 날을 맞아서 대학교 은사님이신데 매년 식사를 모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투이 그 해직 기자셨고 그 성문 기본법을 쓰셔서 동아투이 해고 시절에 이제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시고 영어 번역하시고 이렇게 해고 시절을 버티시다 이제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으로 오셨는데 저희 가르치는 동안 이렇게 제자들을 위한 이렇게 그 교재를 직접 만드셨어요. 그 교재 때문에 감옥을 두 번이나 갔다 오신 고초를 평생을 지셨어요. 성문 기본용어, 성문 종합용어, 성문 선생님 아닌가요? 말고요. 기본영문법이라고 박지동 교수님이신데. 네. 성문 기본용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네. 그거 말고 네. 네. 성문 기초 성문 종합 등단이요? 네. 네. 저희도 뭐. 어휴 연식이 저희도 안 되는데. 그 세대입니다. 아, 그대요? 멘트맨? 네. 멘트맨. 성문. 저도 네. 그 네. 교수님 매년 제자들하고 같이 모시고 식사하고 뵀는데 이제 어제도 점심에 뵀어요. 근데 여전히 그 80년 동아투이 해고 기자로서의 기자로서 여전히 취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지 관련 연금 관련 이슈들을 여전히 글로 쓰시고 있어서 네. 이후로 또 책을 내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자로서의 청년 기자의 패기로 활동하고 계셔서 늘 감사한 교수님 뵙습니다. 우리 이제 오동연 뵙고 왔다는 거죠? 네, 네. 네 뵙고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시죠. 오늘 저 뉴스공장에서 그 이야기 됐는데 인사불성. 인간을 사랑하란 말은 불경에 됐고 성경에 됐다. 네, 다음 주에 또 내일 또 하려고 인사불성. 제 고등학교 네. 인성고인데 인성고를 사랑하는 말은 불경에 돼 성경에 됐다. 네. 그걸 우리끼리 하는데 여러분 비 오는 석탄일 스승의 날. 지금 집집 휴식을 취하거나 집집마다 저녁을 드시면 되실 텐데 우리 방송을 보면서 저녁을 드시면 오늘 우리 오동연 변호사님이 네. 이 정치검찰 정권을 아주 박살내버리는
앞으로 끝장내버리는 이야기를 잘해서 시원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봐주시고. 이제. 아니, 매일매일 검찰발 기사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해 그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이라는 그 명칭만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네. 와, 이렇게 대한민국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무도한 검사들.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그 21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이 좀 불편했고 국민들이 당원들이 또 화가 났었던 거는 많은 의석을 줬지만 정말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정면에 싸우지 못하는 게 뭐 겁이 많아서 그런 건가, 왜 정면 도전을 못하는가, 그런 좀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명칭 자체가 검사를 검사하겠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검사들의 전횡, 그다음 검찰 권력의 사유화, 그리고 검찰 권력을 뭐 측근, 가족 지키기로 쓰고 있는 이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과의 전면전에 나섰던 검사 검사를 위한 모임에 지금 오동현 변호사님 오셨는데 일단 네.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어쩌다 검사를 네. 검사하는 모임으로 하시게 됐는지 그 취지가 좀 궁금해요. 네.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검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말 80년대 군부 독재보다 더한 검찰 독재 정권이 정말 무소불위의 어떤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형해야 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선택적인 수사, 선택적인 기소, 그래서 뭐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실질적인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이거는 뭐 법으로 검사들을 제한할 수 있는 뭐 공수처나 탄핵 제도 이것만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에 저희 법 기술자인 변호사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사들을 검사하면서 좀 견제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한번 감시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작년 10월 26일 그 탕탕절에 네, 검사 모임을 발족을 하고 그 상징적으로 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를 고발을 했었습니다. 네. 첫 고발을. 네네네. 첫 고발을. 네. 네, 아무래도 정치검찰에 하면 또 다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네, 사람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이제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난 네,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을 네, 표본으로 해서 네, 고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때는 네. 그 이슈가 뭐 특수활동비 네, 관련권으로 첫 고발을 하셨던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 그 시민단체에서 그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부분 판결을 받았는데, 실제로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뭐 대부분 판결 내용과는 전혀 뭐 다르게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 외에는 모두 공개하라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작 필요한 뭐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을 다 비공개로 이렇게 하고, 또 희대의 망언이 또 뭐 휘발되었다. 뭐 네. 네. 아, 네. 휘발되었다. 뭐 그런 보관 네네네. 기간이 그렇습니다. 지났다. 뭔가 없다.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입만열로 거짓말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뭐 그 존재하는 그런 특활비 내역들이 없다고 그렇게 또 법원에 제출한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 이렇게 해서 첫 고발장을 접수를 했었습니다. 네. 함께 하셨던 그 변호사님들 몇 분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출범 영상도 그 화면도 네네네. 보였는데 몇 분이 더 계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네, 저희가 이제 네 명이서 네랑 또 이제 저 김기영 변호사, 이덕춘 변호사, 이희성 변호사, 이렇게 네 명이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자꾸 국회 소통안에서 네네 박찬대 원내대표님하고 네네 박찬대 원내대표님하고 네네. 출범을 함께 그렇습니다. 시작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네.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네네. 그럼 여러분 검사들이 네네.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나 그래도 연선 동기나 로스쿨 동기 변호사들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무서워하고. 왜냐하면 같이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 근무연이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법률 전문가들이니까 자신의 불법이나 비리 저지르면 저 사람들이 고발하면 겁이 확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 모임은 앞으로도 더 이 모임이 발전할 수 있도록 네네. 민생경제연구소에도 공익법률위원회가 있는데 이재일 변호사님, 강영 변호사님, 뭐 우리 김남 변호사 전부 다 검사 모임을 겸할 수 있도록 네네. 조치하겠습니다. 아, 네.
변화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실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어쨌든 뭐 이렇게 그 야당을 오히려 더 견인하고 끌어갈 수 있는 검사들과도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변호사들이 있었기에 오히려 이후로 검사 탄핵에도 힘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후로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랑 여러 건의 한동훈, 윤석열, 네. 김건희 뭐 일가 일당들의 지금 뭐 부패 혐의, 권력 사유화 문제,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뭐 프로 고발러라고 그랬는데 거꾸로 민생 천재 안진걸로 위치를 좀더 예. 차지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검사를 검사하는 예. 변호사 모임에서 또 더 네. 적극적으로 네. 해주시니까 네. 역할 분담이 오히려 좀 균형을 맞습니다. 갖고 네. 잘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서 안녕하세요. 또 훨씬 더 팀플레이를 네. 잘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고발 그만하고 싶어요. 네. 매물쇼에서는 네. 또 그 부동산 19만 채 네. 통계 조작 의혹 그거 최욱 MC가 고발 사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광수 복도파 대표님이랑 박시동 평론가에는 제가 고발장 이제 오도면에서 네. 준비하고 네. 있는데 또 네. 뉴스공장 김호준 총수는 그 악의 세계에 이광수 박시동을 끌어들이지 말아라고 나를 펴가지고 결국은 다음 네, 주에 네, 네. 참여연대에서 감사청구서를 썼더라고요. 네, 다음 주 토요일 날 네. 기자회견하자 연락이 왔더라. 감사청구부터 하자. 네, 그래서 네, 참여연대랑 네. 우리는 감사청구를 하고 저희는 또 오도훈 변호사 검사검사모이랑 네, 네. 별도로 고발도 하겠다. 이제 이렇게 교통정 요청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 정권의 뭐 고위공직자부터 해서 공무원들을 통계 조작으로 지금 11명을 기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두 명인가에 대해서는 네. 구속영장을 연속 두 번 청구했어요. 네. 아예 잡아 늘려고 네. 작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출국 금지까지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의 무도한 이 검찰 권력이 이렇게 그 민주당 관계된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네. 벌어졌던 정책에 대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또 수사 의뢰하고 이것들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주택 관련한 통계에 그들이 했던 잣대로 그대로 했을 시는 이번에 그 통계 누락건은 어마어마한 그렇지, 사건이거든요. 네. 엄청난 사건인데 그에 대해서는 인지수사할 수 있어도 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시작했지만 검찰에서 또 뭐 기소하고 구속했던 그 우리 산자부의 원전 관련 문제 결국 무죄됐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본인들의 네네. 공권력을 총동원해 감사원에서 다 뒤지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우리 탈원전에 대한 추진이었는데 기후에너지 관련한 전 세계가 지금 전부 다 아리백 형태로 네네.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움직여가는 그 시스템에 발맞춰서 가고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었는데 그것 또한 탈탈 털어 수사했지만 결국은 무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산자부 공무원들도 두 명이나 구속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그렇게 했던 것들 그들은 정말 실력이 없고 그리고 부당하고 그리고 무도한 권력으로 수사를 했지만 무죄였던 거고 그리고 실제 수사해야 될 지금 주택 통계 관련 이슈들은 지금 하나도 손도 대고 있지 않는 거. 네.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이 그 국민들과 무관한 오만방자한 이 권력 남용이 결국은 매일매일 지금 이슈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조작, 공작, 뭐 허위 증언, 뭐 매수 정말 나날이 우리 국민들이 검찰들의 이 그 뭐 어디 뒷골목 뭐 조폭들도 이렇게 하지 않죠? 네, 양아치들도 이렇게 네. 하지 않죠? 양아치보다 네. 다죠 여러분들의 네. 비유할 곳이 없습니다. 네. 비유할 곳이 이제는 뭐 장시호 녹취록 보시면 뭐 국정농단의 엄청 핵심 피고인이 뭐 나라를 뭐 망하게 맞고 너는 아닌 것 같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면서 검사가 국정농단 핵심 피고인의 뒤를 봐주고 한동훈이랑 하겐다즈를 막 먹이면서 폭동이라고 하고 검사의 노트북을 줬더니 혼자서 막 자기가 진술하고 네네. 검사의 노트북 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수사관의 노트북 거기에 공무상 기밀이나 수사 정보나 기밀 다 들어있을 텐데 괴기나 완전 이건 요것에 여러분 그 일부 팩트 논란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팩트체크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고 팩트는 팩트인 거고 그 자체가 근데 이미 이건 엄청난 수사농단이고 검찰농단입니다. 이건 네네. 가만두면 안 되는데 부동산 통계에서 미분양이 또 실제로 2.6배가 많은 것도 나왔어요. 네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감사청으로 고발해도 이 부분도 격가지로 어떻게 미분양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냐. 뭐 몇십 채, 몇백 채도 아니고. 거의 결국 만 채 미분양을 이렇게 네. 19만 채를 숨기고 공급 통계 미분양 2.6배 속이면 집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도 네, 안 되고 미분양도 없다 하면 그러면 막 온갖 특혜를 줘가지고 건설회사들이 마구 짓게 만들고 맞습니다. 또 서민들이 집이 없대
그러면 집값 뛴대. 조중동 난리 폈거든 얼마 전에도. 그러면 그렇습니다. 막 빚내서 집 사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네. 교란시키는 완전히 뭐 범죄자들인 거죠 사실은. 네. 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그런 정책을 내리고 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말 맞습니다. 이제 뭐 장시호 관련 태블릿 PC나 이런 이슈들이 또 뭐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그 우리 이재명 대표 관련한 김문기 관련 건도 예. 예. 서명해서 해외 출장 관련해서 당사자가 알고 서명을 했다 결재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것 또한 가짜잖아요. 네네. 우리 맞습니다. 윤성 국정원 관련한 수사 관련해서 그 국가보안법으로 했을 때 국정원과 검찰에서 그 조작했잖아요. 해외 당시에... 출국했다라고 네네. 출국을 조작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지금 조작인 당시에 거예요. 중국에 있었던 걸 한국에 네. 있었다라고 하려고 출국 그렇죠. 출국 증명서를 조작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조작들이 늘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그렇게 해왔다는 거를 검찰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게 사법 그리고 법치는 정말 이렇게 범죄자들을 처벌한다라는 생각인데 이 우리 국민의 일반 상식을 전부 다 깨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대되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의 대표에 대한 이 수사에 있어서는 하나하나가 모든 게 지금 다 회유 압박 그리고 뭐 증언 조작들이 똑같이 네. 벌어지고 있는 그 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우리 박영선 언론이 잘 정리했는데 김오동 변호사님이 이제 그동안 고발했던 거나 최근에 분노한 것 이야기 좀 해주실 준비를 네. 할 사이에 네, 네. 인사이트 TV, 대화경선 TV, 뉴스맥 TV, 안녕 TV 공동 생방하잖아요. 인사이트 TV님께서 검사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특활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 엄청 돈 불포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얼마 받은지 계속 모르고 난동훈 다 말하잖아요. 한동훈이 제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녕 TV에서도 오 이거 재밌어 이분 딸 부자 집 딸 다음 의왕 과천은 오동현으로 예 우리 이성영 네. 의원님도 재선하셔서 훌륭하시지만 뭐 또 아, 언제든지 변수가 있었잖아요. 이성은님이 다른 지역 갈 수도 있고 오동현도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경기 남동권의 최고 일꾼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보궐선거로도 나가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득담하고 네. 그다음에 네. 뭐 이제 트위터 이야기야. 저는 계속 지금 글을 올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네.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평소보다도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저희는 작은 유튜브들이니까 동접 저희는 가끔 1,000명, 2,000명 한 대로 네. 있어요. 그래도 지금 오늘 오동현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어쨌든 검사를 검사하는 모임에서 또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이 그 검사들에 대한 고발 내용들은 네, 네, 네. 몇 가지를 쭉 스크린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고발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고발을 첫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정섭 검사 네 이정섭 전 차장 검사 관련된 고발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다섯 건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이거는 또 김건희 여사의 독단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뇌물죄 공범으로 또 고발을 하고 저희가 그때 안진걸 소장님하고 그 한남동 네,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강백신 강백신 비사실 공표 관련된 부분 네,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고 또 민생경제연구소와 또 항상 물건 관련된 아, 우리 박영선 의원님 고발 조사 받고 오셨죠.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우리 또 그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이 3월 14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대파 논란 되기 직전에 이종섭 도주대사 네, 이슈가 네. 3월 초에 있었고 그다음 그 MBC가 지속적으로 이제 특종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 그 상병 관련한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자들 이종섭과 윤석열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국가안보실과 그리고 법무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이런 것들 계속 밝히면서 호주까지 가서 MBC가 보도를 막 네. 하고 있던 시점에 3월 14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이제 회칼 테러 발언을 했죠. 오홍근 전 그 기자가 어쨌든
그 정보사,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 칼럼을 썼을 때 정보사 직원들이 어쨌든 상부의 지시를 받고 기자를 실제로 뭐 죽이기 직전까지 테러를 했던 이 사안을 들고 MBC 잘 들어. 네, 정권에 불편한 네. 보도를 했을 시 뭐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했었죠. 그거에 대해 이제 뭐 방송법 위반 그리고 협박죄 그리고 오홍근 전 기자의 유족들 가족들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네, 네, 네. 화를 내셨었죠.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실 때 본인의 묘비명에 남겨달라. 불꽃처럼 살았다. 한이 되어 네, 네. 불꽃처럼 한이 되어 살다 갔다를 묘비명에 남기라고까지 했던 그 유족들의 의견들. 그리고 또 있었어요. 5.18 맞습니다. 곧 네네. 며칠 안 남았는데요. 5.18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새벽에 네네. 몇 차례를 야. 모였다 터졌다 모였다 터졌다. 그다음에 총을 그렇게 다룰 수 없었다라는 이런 발언으로 5.18 역사 왜곡에 대해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 시민항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군 투입사를 이렇게 불러가며 말을 했죠. 그렇게 발언해놓고 나중에 농담이야 농담 이렇게 했다는 거. 어떻게 시민사회 수석이 기자들을 그리고 MBC 기자가 현장에 있는데 그런 발언을 하면 협박을 한 건지 그거를 이제 오동현 변호사님이 이제 고발장을 써서 그 공수처로 고발했는데 네네 이제 이첩이 되어서 네, 이첩이 네네. 됐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세 명의 공동 고발인 중에 제가 집이 가장 가까워서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후에 이 진행 상황들은 한번 이렇게 문제 제기한 거는 저희는 민생경제연구소와 감사를 위한 감사 모임에서는 끝까지 판다. 네, 그렇습니다. 네. 끝장을 본다라는 각오로 예, 황상무의 기소, 구속, 수사까지 계속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뭐 그 공수처에서 고발인 조사 연락 와가지고 그동안 하나도 안 하다가 네. 본인이 오 변호사님 직접 간 것도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첫 저희가 고발건인 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 관련된 그 특활비 네, 네. 그 고발건 네. 제가 진짜 직역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네, 네. 어떻든가요? 그 조금 의지가 있어 보이던가요? 네. 고발인 뭐, 조사 받을 때 고발인 조사는 무난히 잘 좀 받았고 또 담당 그 팀장님도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수사 범위라든지 또 아마 뭐 피고발인들이 수사에 협조 안 할 가능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런 우려는 하시더라고요. 네. 공수처가 지금 그 이종 아니 최상병 사건, 최혜명님 사건만 제대로 다 완성 안 하고 상당히 밝혀내고 특검으로 넘기고 네네. 그다음에 특활비 요것만 밝혀내도 정말 그쵸.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디올백 사건은 또 검찰에 수사를 하지만 네. 저희는 서울에서는 여러분 중앙지검 고발했지만 저희는 일부러 맞습니다. 공수처도 나서게 하려고 저희는 윤석열, 김건희 다 네, 그 사람들을 또 제목을 김영란법은 기본이고 뇌물죄 네. 그다음에 네. 인사기업 직권 남용 그다음에 맞습니다. 경호법까지 무력화시켜서 코바나 콘텐츠로 경호 그걸 한 거잖아요 여러분 출장경호 부실경호로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시가에 네. 거기서 합니까? 용산 집무실에서 만나면 될 일을 자기 집무실에서 같이 쓴 다음에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서, 그랬으면 이제 백을 못 받잖아요. 거기서는 선물 못 받고 뇌물 못 받으니까 이번에 뭐 분재 받은 것도 있던데 그 분재도 한번 또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그때 고발 대상은 네. 그 분재가 없었어요. 네네. 디올백하고 샤넬 향수 샤넬 향수하고 뭐 그 180만 원 상당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 그리고 예, 디올백 그 부분에 한해서 제가 고발을 했었는데. 최근에 뭐 또 추가로 밝혀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 고발도 한번 네, 네. 준비해 본데 그다음 쨍 다니엘스 양주 그것도 비슷한데요.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게 그게 국가 기록물이라면서 디올백이 네. 국가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사할 때 그 전직 대통령들의 저서 책과 네. 그리고 최재형 목사님이 줬던 책 네. 그것들을 그대로 다 버리고 갔다라는 게 또 증거로 나왔어요. 진짜 나쁘더라. 어떻게 전직 네. 물론 전두환이나 아 YS는 편가다니까 전두환이 지금 버렸다고 제가 어떻게 YS 대통령이 네, 네. 지금 뭐 존경한다고 난리를 맞습니다. 피워놓고는 사인까지 네. 자필 사인까지 네. 야, 진짜 저열한 네. 인간 이게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증거로 다들 또 물증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받았고 받은 것 중에 버린 것까지 네. 있고 네. 그리고 국가 기록물 중에 사실은 전직 대통령들 거는 그냥 폐기물로 처분을 할 만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명품백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명백한 뇌물이고 국가공무원들 중에 뇌물죄로 지금 파면된 사람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있어왔고요. 판례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형제나 부모님, 부인이 뇌물을 받아도 국가공무원들은 파면이 됩니다. 그랬던 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인데 그 김건희 여사가 받았으니 뭐 이거는 범죄자가 아니지 않냐라는 언론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뇌물죄로 이렇게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지금 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뭐 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던 게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네. 네. 네, 그렇게 전달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뭐 그렇게 전달하는 거를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 그것도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제가 여기서 네. 짧게 한 5분 안 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PPT를 준비를 했어요. 아, 네. 준비 또 많이 오셨군요. 그 이게 제가 지금 네. 그 박예슬 선수랑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예, 다시 한번 그 해주십시오. 청탁금지법 제가 조금 전문가이기도 해요. 근데 청탁금지법보다 실은 뇌물죄에 네. 맞고요. 이번 건 뇌물이죠. 100% 뇌물인데 윤석열 김건희 권력체를 네. 보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재형 목사님 뇌물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보면 신라면서 좀 그 국가 명품백 들고 기다리는 사람 있잖아요. 네. 다 뭔가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분재도 그렇고 그렇죠? 반드시 그걸로 처벌받을 겁니다. 예. 그 자, 반세현 원장님.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뇌물죄도 마찬가지고 청탁금지법도 마찬가지고 공직자가 사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네.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아라라는 게 뇌물죄의 성격이기도 하고 청탁금지법의 성격이기도 하는데 법명에 되어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명에 8번, 9번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다만 처벌 규정만 없나요? 네. 아니요.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처벌을 다 받았어요. 가족이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일부러 준비한 그러니까. 게 금품 수수를 금지해라.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는 일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성 불문이에요. 불문. 대가성 불문. 직무랑 관련해서든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수순하지 말고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받지 말아라. 직무든 직무 관련 없어서든 그러니까 받아도 되는 항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랬고 이거는 배우자가 받았을 시 지체 없이 신고를 해라. 지체 네. 없이. 그렇죠. 지체 없이라는 판례도 나와 있어요. 지체 없이가 며칠인가도 나와 있어요. 모든 공직자들은 이걸로 인해 처벌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고 그래서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지 말으라는 게 모든 취지인 건데 뇌물죄도 마찬가지고 지체 없이 하지 말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정부의 자료예요. 정부 자료. 제 자료가 아니라 정부 부처가 공무원들에게 강조해 주는 자료를 그대로만 가져왔어요. 제가 하나도 가공을 안 했어요. 배우자, 배우자의 범위. 배우자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집에 있는 배우자들 이런 짓 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에게 교육하고 교육이수 점수를 안 하면은 강제로라도 수업을 받게 해요. 그래서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이런 거를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리고 형사처벌 받는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위반 행위자 제재를 합니다. 그랬고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금품 수수 사례예요. 이렇게 해서 처벌 받았어. 금품 수수 사례가 사립학 그냥 대통령 뭐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일반 사립학 유치원 원장이 배우자가 54만 원 농산물을 두고 갔어. 두고 간 거 받고 신고도 했어. 신고를 했지만 받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법 위반이야라고 처벌 받았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가 보고 있고 받고 있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탕디님? 예. 사립유치원 원장이 배우자가 수산물 상당을 놓고 갔어도 그리고 자진신고 했어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거 사례로 국가가 국민권익위가 지금 공무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안내서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판례. 수원지방 판례에서도 금품을 배우자가 받았어. 그랬는데 배우자가 받았지만 이게 인정이 돼서 금품수수 위반으로 또 처벌을 받았어요. 이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 공무원들이 적용받고 있는 네. 사례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지체 없이 신고했는가?
신고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 네. 보실까요? 지체 없이 판례가 있습니다. 5일 후에. 자, 밥 먹었고요. 밥 먹고 나서 3만 5천 원. 이거 네가 냈어? 나 우리 업무 관련성도 있는데. 3만 5천 원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는데 바로 안 돌려줬어요. 5일 있다 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법 위반이에요. 즉시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체 없이라 하면은 이걸 인지한 이후에 바로 돈을 돌려주고 바로 물건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네. 게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리고 있는 판결 판례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하지 않았으니 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쭉 건너뛰어서요. 제가 더 길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11페이지로 텅디님 가주실까요? 금품수수 위반했을 때 파면입니다. 금품수수 위반 징계 수위가 양정 규정이 직무와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 파면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모든 국가 공무원들과 공직기관과 산하기관과 정부에서는 이렇게 공무원들과 공공기관과 사설 민간 유치원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이 파면 대상인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인데. 네, 네. 윤석열이 파면 네. 대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했다라고 해서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아닙니다. 배우자가 받는 것을 국가 공무원들은 특히 고위직일수록 주의와 당부와 교육 그리고 실제로 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위에 군림하는 자 누구이며 또한 공무원들 그리고 그 언론들 그다음 국민의당에서 쉴드 치고 있는 거 배우자니까 공무원이 아니어서 뇌물을 받았으니 뭐 법리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무슨 검토입니까 그냥 처벌하면 됩니다 관련 그래서 자료들을 이건 이 자료는 권익위의 2023년 자료입니다 네.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네. 아주 쉽게 정리하면 네. 일단 입법의 미비로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아닙니다. 건 맞죠 그러나 권력자행위나 고위공무원이 신고 안 하면 네. 그건 처벌이죠. 그렇습니다. 처벌입니다. 네.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신고 안 한 거니까 네. 사실은 부부는 경제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네. 박근혜 최순실도 경제공동체 이론으로 처벌을 그렇죠. 받았는데 네. 왜냐하면 거의 사실로나 못지않은 특수관계다. 영유기 지배받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다수. 심지어 코바나 컨텐츠까지 경호실이 가가지고 경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경호실이 경호 차장이 솔직히 윤석열 때 최소한 보고는 했겠죠. 김건희 말을 했구나. 뭐 여보 나 코로나 컨텐츠 사람들 좀 만날게. 그래서 출장 경호 주는데 그럼 거기서 뭐 하는지 보고를 못 받았어. 저는 분명히 나중에 경호실에서도 양해를 난다고 봅니다. 여사 계속 뭘 받는다라고 내부에 보고가 갔을 거예요. 네. 거기도 보면 검색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디올백 샤넬향수 네. 백을 다 보고 본인들이 경호원들이 보고 들어줘요. 들어줘.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 네. 살고 있는 집에 자기 부인이 물건을 갖고 들어와 그리고 술이 있어 못 봤던 술이 쇼핑 가서 산 것도 아닌데 그렇죠. 해외 가서 들어와야 살 수 있는 면세품들이 있어 그러면 그걸 남편이 그걸 모른다? 아니 아내 사람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 사랑꾼 모욕하신 것 같다 몰랐다는 말이 안 되고요 상남자 그게 사랑꾼 상남자입니까? 아니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는 거죠 자본 공동체가 저희가 예. 그때 예. 윤석열 김건희를 같이 이제 그 뇌물 그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해서 뇌물죄로 고발했을 때 저희가 그 언급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네. 그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아도 수수한 사람이 공무원의 대리인이나 공무원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사정이 있어서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때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아니라 뇌물 수수죄로 본다 그렇죠 이런 네.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금품 수수 장소가 자택 건물에 소재하는 사무실이었고 네. 또 그 이후에 뭐 대통령실에 의하면은 대통령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뭐 대통령실 발표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금품 수수 사실을 다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네. 그러니까 뇌물죄는 경제공동체가 손을 내자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당사자이죠. 네. 네. 최순실도 제3자 뇌물죄가 있고 여러분 그렇죠, 네, 직접 뇌물죄가 있는데 네네. 박근혜 최순실 받은 건 직접 뇌물죄로 처벌됐고요. 경제공동체 제3자 뇌물죄는 예를 들면 정유라, 뭐 장시호, 동재, 네네. 영재 동 뭐죠 영재 동계 스포츠 이런 스포츠 것은 제3자로 돼 있지만 박근혜 최순실 당시에 직접 뇌물죄라고 제3자입니다. 경제공동체. 근데 사실 여기서도 저희는 이건 청탁일 넘어서 뇌물이잖아요, 여러분. 분쟁부터 시작해서 몇 천만 원짜리, 몇 백만 원짜리 그 전에
처음에 나토 갔을 때도 1억이 넘는 장식금 거쳤는데 그걸 누가 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이제 빌려줬다 그랬죠. 네. 빌려줬다는데 그걸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게 뇌물이 됩니다. 그렇죠. 네. 국가의 이런 건 다 원래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다 지금 엮여져 있고 심지어 김영란법도 이런 해석도 가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신해서 김건희가 받았어. 그럼 윤석열 받은 거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신고 의무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그렇죠. 윤석열 받은 거다. 윤석열 보고 준 거 아닙니까 다들? 물론 김건희가 V0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주장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김건희가 받은 게 아니라 윤석열이 받은 거다. 윤석열은 지금 집무실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김건희가 네, 네. 대신 받은 거 아닙니까? 물론 김건희는 내가 만들 받았다. 내가 V0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이 고발건은 지금 코바린 조사가 아직은 없었던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건은 지금 아직 아무런 진행 사항이 없습니다. 예. 문제가 이제 뭐 청탁금지법 뇌물수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고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지금 네네네. 조사가 없었다고 해요. 단 한 번도 조사도 고발인 네. 뭐 협조 요청 자료 요구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떤 사안들은 계속 뭉개기 시간 보내기 네네.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서야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죠. 총선 이후에 지금 주가 조작 관련 돌치 오토스 주가 조작 건하고 또 명품백 수수 혐의 관련한 수사를 중앙지검에서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지금 전부 다 인사 발령 네. 전부 낸 거죠. 전부 네네네. 지금 네. 쫓아냈죠.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용만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총선 결과 지나고 나니까 네. 조금 이놈들이 역심을 품었어. 네. 그래서 용산이 알고 뭐 소환을 하고 뭐 수사 범위를 확대. 신속히 수사를 안 되겠다. 다 죽여야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잘랐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수사를 잠깐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환조차 안 하고 뭐 대충 무마하면 냅둘라 그랬는데 혐의가 네. 없다. 우리가 최종만 처벌하면 냅둘라 했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소환까지 하려고 해? 네. 그 순간 김건희 아저는 대폭발해서 뭐 나를 소환해? 윤석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똑바로 일하래? 다 뒤져!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자들이 너무 무도한 게 기본적으로 이들하고는 거의 약속대로는 할 수 있는 사이들인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언급하고 소환을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했던 사실은 뭐 이렇게 여야 영수회담 최초로 한번 했고 그리고 기자간담회 뭐 그냥 거의 뭐 1년 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했고 하는데 그 전부 다 쇼다. 결론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윤석열의 심기는 곧 김건희 지키기여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정과 대통령의 모든 관심사는 김건희가 화내나 안 내나 김건희가 불편한가 안 한가의 국정 최우선이 담겨있다. 그래서 검찰청 관련한 인사 또한 이렇게 무도하게 그리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청장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협의했는데 네네. 협의가 아니라 그냥 일방 통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냥 패싱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윤석열의 그냥 로펌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로펌을 추가 인사를 한 거 아닌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완전히 김건희 피오 로펌으로 전락해가지고 네. 그래서 민정수석 새로 만들었는데 일부러 그런 거죠. 그런 거고요. 그 부분은 우리 오동훈 변호사님 좀 정합 논평을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검찰 인사 네네. 1, 2, 3, 4 차장을 다 잘라버리고 그렇죠? 전주지검장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키고 네. 윤석열 앞잡이를 이번 네. 검찰 인사가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민정수석실 부활한 지 6일 만에 갑자기 이렇게 인사가 단행이 되었고 또 그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소환 조사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일선 검사들은 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김건희 여사를 불렀는데 안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불만석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인사가 단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또 그 인사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아예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또 당시 발표난 당시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에서 지방 일정을 네. 보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고 본인은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 네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기습적으로 해버렸다면서요. 네, 보통은 민정수석실과 검찰총장이 상의를 해서 인사를 네. 하는 게 상례인데 법에도 그래 나와 있죠. 보통 그런데 지금 뭐
아예 이번 검찰 인사에서는 검찰총장을 배제시켜버렸잖아요. 배제시키고 또 검찰총장의 수족들, 참모들을 다 다른 곳으로 다 보내버리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의 핵심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또 찐윤,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네, 또 이창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네. 발령하게 하고 1, 4차장 전부 다, 네, 다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한직으로 보내버리고 그중에 네. 4차장은 동년수로 보낸 거 보니까 네. 이놈을 제일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네. 너는 아예 수사도 못 하겠습니다. 네, 네. 법무연수원 네. 한, 거기는 좌천의 대명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송경호 네. 뭐 전중앙지검장도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해서 뭐 발령은 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좌천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수사를 못 하는 거죠. 네, 아무런 수사도 고검장은 여러분 수사를 못 해요. 항고사건 나르는 데잖아요. 네, 네. 가장 뭐 우리 뭐 검찰에서 핵심적인 가장 규모도 크고 사건 또 중요한 사건들 가장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아예 배제시켜버린 거잖아요. 아마도 이때까지 제대로 못 하니까 그냥 뭐 저기 지방에 내려가 있으라 뭐 그런 의미지 않나. 그래서 예.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 사실은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도 맞습니다. 네. 사찰로 네네가 있다라고 하고 시기적으로도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네.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용어를 조금 세게 썼어요. 조선일보에서는 그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이 자신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 수뇌부를 갑자기 교체했다.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했고 좀 한겨레에서는 아예 뭐 노골적으로 수사 방해다라는 네. 용어를 쓰긴 했는데 동아일보에서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인사 발령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이윤석과 이창수 이렇게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라고까지 내다보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 또한 이 시기가 말도 되지 않지 않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금 발령이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 이후로 우리 그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도 이 분위기들이 조금 이어진다면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 그리고 윤석열과 직접 관계에 있는 김건희 윤석열 관련 이슈들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거리 유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를 통해 총선에 대한 심판 결과를 정면 부정한 네, 거잖아요. 네. 정면 부정한 거 국민들이 화가 난 게 윤석열이 대속 민생은 나몰라로 팽개치고 김건희 지키기로만 그리고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국민의힘의 한동훈과 1차 대전이 있었을 때 국민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사천 화재 시장에서 국민은 난중에도 없고 피해 주민은 만나지도 네, 않고 네. 고개 숙여 인사하죠. 한동훈이한테 백도 네. 딱 부활하고 딱 해놓고 장동혁이 하고 갔죠.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은 무시하고 민생은 내팽겨치면서 군인 보호에 나섰던 이 건으로 양평고속 2차 양명주로 했던 이태원 참사 그 문제점들 그다음 양평고속도로 조작 또 김건희 명품백의 주가 조작 이것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 다시 방탄 그다음 김건희 로펌의 인사들을 계속했을 시 이제는 국민의힘도 손절을 해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거 이제 표로 보여주는 시기가 며칠 남지 네네. 않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검찰 네. 내부 이윤석도 굉장히 그 불만과 분노가 막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침묵으로. 그 침묵 7초 네. 10초 네. 이야기했는데. 저항하고 굉장히 불편한 심을 들었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검찰이 마지막 기회 아닐까요? 이번에도 짓밟히면 온 국민이 이제 검찰은 끝났다. 없애라 그냥. 기소청으로. 검사는 이름도 없애고 개헌하고 법률도 바꿔서. 근데 이번에 제대로 정하고 제대로 수사하면 마지막으로. 그래. 검찰개혁을 하는데 뭐 그래도 쓸만한 검사들이 있으니까. 검사란 기소청으로 하는데 검사란 이름은 국가수사본부에 가서 영장을 청구하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살려줄 수도 있죠.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뭐 우리 오 변호사님은 또 연수원 동기들도 있으시고 선후배 검사들도 네, 있고 네, 네. 저도 뭐 여러 의견을 좀 막 물어보면 뭐 아무튼 불만이 많다 분노 네. 크다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문재인 때는 맨날 집단 성명 뭐 검사 게시판에 네, 글 쓰고 난리 피우던 자들이 지금도 보니까 검사 게시판에 한 명이라도 이거 말이 안 됐으면 그게 기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자들이 아이디로 보잖아요. 법조기자들이 한 명도 글을 안 올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사 안 나잖아요. 네, 네. 뭐 저는 어떤 사안이 되든 우리 이제 오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검사의 그 기소권
는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수사와 기소는 그 나눠야 되고 검찰의 집중된 권력들을 전부 다 낱낱이 좀 흩어놔야 될 것 같아요. 기소청 새로 만드는 것들 포함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못다한 검찰 개혁 22대에서는 바로 시작과 함께 좀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계속해서 문제되어 온 게 이 검찰 조직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검찰 조직을 너무 사유화해 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고 자기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사유화해 오고 그거를 보통 또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항상 행사를 했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좌천 인사로 벌을 주고 또 뭐 자기 측근들 마음에 드는 또 면은 또 이제 인사를 통해서 또 승진 발령을 하고 중요한 보직에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또 특히 뭐 이렇게 특수부 뭐 정치 검찰들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권력에 줄을 서는 게 계속해서 해왔던 문제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이 검찰 조직이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거를 다 인지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정말 좀 검찰 권력을 좀 한번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저로의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네, 제가 특히 보면 이제 일반 형사 사건 검사들보다는 이렇게 특수부 네네네네. 라인들, 특수통들이 이 검찰 권력을 정말 이렇게 사유화하면서 본인의 그 입신양명의 도구로 쓰면서 권력형 그리고 비리가 부패가 털어도 안 나오면은 조작하고 공작하고 끝내 이거를 구속시키고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이 무도함이 이거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그 행위가 아니라 무슨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 본인들의 출세를 위해 이거를 악용하는 거죠. 본인의 직업을. 그러니까 정치검찰인 거고 정치검찰의 시작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가장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또한 한동훈 같은 사람이 또 당대표로 비대위를 만들어서 또 한동훈을 키우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한동훈 사단, 윤석열 사단들이 계속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실질적으로 너무 바빠서 뭐 다른 일을 할 여력도 없습니다. 네, 그 많은 그 형사 사건들 고소 고발해서 또 경찰에서 송치되어 온 사건들 처리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뭐 권력에 줄을 대고 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지수사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한 건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한 건. 지금 현재 뭐 중앙반부패 2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그 송영길 대표 뭐 그 관련된 돈봉투 사건 그 하나만 가지고 지금 다른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자기들은 큰 사건 하나만 해서 뭔가 결과를 내면은 큰 자기들 어떤 승진도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치검찰 특히 특수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 송영길 이야기에서 송영길 수사를 담당한 게 여러분 지금 그 맞습니다. 네. 온갖 네. 수사농단의 정점이 있는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시 송영길 대표는 김영철과 장시호의 불법 부상유착이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태블릿 G2도 조작된 것 같다. 그때 또 그 수사 담당도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이었단 네, 말이죠. 그런데 이른바 돈봉투를 부풀려가지고 마치 국기문란 사건이 된 것처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뒷전이고 별건의 별건으로 탈탈 들어갔고 한 100군데 압수수색에서 기소했잖아요. 그럼 김영철은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이해관계. 그렇죠. 나를 문제제하는 송영길을 집어넣으려야겠다. 저는 이런 흑심도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 부분도 나중에 저는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는 구속될 사유도 아닌데 억지로 막 100군데 구속 별건의 별건 별건에 가지. 사실 별건의 별건 별건이죠. 맞습니다. 처음에 이정근. 그렇죠. 그다음에 호소 문 돈봉투 일부. 그 당내 선거에서 그 유급사무원 규정이 없다 보니까 벌어진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갑자기 그게 송영길로 튄 다음에 그다음에 갑자기 뭐 돈봉투로 몰더니 갑자기 먹사.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건이 뛰고 이정근에서 윤관석 돈봉투로 그다음에 송영길로 갔다가 송영길 탈탈 털더니 프랑스에서 왔더니 갑자기 목사연을 탈탈 들어가죠, 그렇죠? 검찰. 근데 그걸 주도한 게 김영철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최초로 검사를 탄핵했던 건이 사실 유은성 관련한 건에 보복 수사를 한 거잖아요. 예. 보복 기소를 했고. 그래서 안동환이가 그렇죠? 지금 탄핵이 되어 있죠. 네네. 첫 탄핵이 안동환입니다, 여러분. 헌정했습니다. 안동환인데 이것 또한 김영철 또한 안동환은 거의 같은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본인들이 위증.
그다음 교사 그 관계자들과 그렇게 해놓고 송영길 대표권도 이렇게 했다면 보복 기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송영길 대표권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큰 게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네, 있거든요. 아예 법에 금지하죠. 네, 왜냐하면 별건 수사를 허용을 하면은 이 수사가 끝이 없습니다. 이거 사소한 건 하나로 그렇죠. 이렇게 네, 인지해서 수사 시작해서 그걸로 뭐 이때까지 네, 모두 뭐 강제 수사도 압수수색하고 뭐 영장 청구하고 하다 보면은 털면은 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별건 수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송영길 대표권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별건 수사로 지금 영장 발부해서 영장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된 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그 당시 반부패 2부장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김영철 네네 당시 그 반부패 수사 2부장이거든요. 네. 이 우리 대한민국의 특수통 검사들이 이렇게 정치인들로 이렇게 왔던 국민의힘의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국민의힘 전 의원들도 그렇고 공작 수사하고 그리고 이로 인해 나중에는 무죄가 되고 이랬지만 책임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 이후에 이후로 우리 그 국회에서 이 김영철 검사를 비롯한 그러니까 공작 조작 그리고 본인의 보복 수사 이런 것들까지 하는 검사들은 다시는 대한민국에 좀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처벌한다. 국민들을 네, 가만두지 네, 않는다. 맞습니다. 끝장을 판다. 그리고 변호사로도 개업을 못하게 막을 거다.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명백히 범죄임을 이거는 국가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범죄로 정확하게 고리를 끊는 그 단초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정치검찰 독재국가라는 게 제가 지금 김영철을 쳐봤거든요. 네. 사실 김영철 누가 합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 김영철 이름 달아가지고 그 유명한 개그맨 김영철을 제치고 1등으로 검색이 돼요.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김영철? 누구지? 어디서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다 찾아보는 거야. 근데 좋은 취지로 찾아봤겠어요? 개그맨 김영철이 인기가 꽤 있으니까 찾아봤겠지만 네. 나쁜 새끼 김영철 누구지 다 찾아본 거니까 개그맨 김영철을 제쳐버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제 어디 우리 정몽주팀에서도 박지은 군이 정말 절묘한 예를 들었는데 군사적 독재 정권 네, 시절에는 육사 출신들의 정치 군인들을 우리 국민이 달았다는 거예요. 뭐 전두환, 노태우, 정호영, 뭐 김복동 여러분 다 김복동 아니 우리 할머니 김복동 말고 맞죠? 그 김복동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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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김옥숙 오빠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박준병, 네, 황영시, 허삼, 뭐 네. 허삼수, 네. 허합형 맞습니다. 여러분 좀 연식되신 분들 다 기억날 거예요. 아니면 이제 젊은 분들 또 이번에 서울에 분 나와서 다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 자들 유학생. 근데 그때는 진짜 우리 생각해보면 막 80년대 90년대는 다 알았잖아요. 맞습니다. 다 장관하고 차관하고 있고 요직에 가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군인들 우리 모르잖아요. 심지어 이종섭도 국방부 장관 사람들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론종섭 하면서 알았는데 지금 검사 다 알잖아요. 네. 우리가 벌써 탄핵은 안동환이 도죠. 안동환 누가 알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검사 이름 엄청 알아요. 윤석열, 한동훈 그 사단, 김영철. 어미준, 네. 강백신, 이창수, 뭐 이창수, 이창석, 이정석, 이정석 네. 강, 한 네, 세트 내 한 20, 30인데 그 나쁜 놈들 네, 네. 똑같이 옛날에 정치군인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검찰 독재 여러분 국민들이 검사도 이름 알고 있다는 게 우리 저기 안진걸 소장님이 말한 명단이 거의 하나의 명단에 그렇죠. 거의 80% 이상을 다 기억하고 네. 있어요. 그게 하나의 뭐 성의 지금 성의 제가 말하는 게 특수해 네. 정치 검찰 특수해, 특수해. 네, 네. 네, 정치 검찰 특수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와. 이런 정치검찰,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그 민생 파탄의 주범이기도 해요. 왜냐면 야당과 여당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그리고 민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여야가 경쟁하고 정책 개선 내고 대안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정치검찰들이 이 민생 사범들을 위해 그 뭐 보이스피싱 사범들, 그 다음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정치 편향으로 이렇게 출세를 하고 이렇게 가기만 하고 있으니 그다음 정치 쟁점의 현장에 늘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을 위한 우리 야당들도 이들을 규탄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들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쓰고 있으니 정작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정치 검찰들이 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지금 현재 이 민생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 모두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게 이 검찰 독재 정권,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왜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 웬만한 또 자리에 검찰 출신들이 다가 있잖아요. 네. 전혀 전문성이 없는 네, 뭐
공기업 네. 지금 90개가 남아 있습니다만 교육부 장관 보좌관이 왜 정치검찰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뭐 입시비리 수사에서 윤석열이 그렇죠, 자기가 교육 전문가라고 뻥을 쳤는데 그겁니까? 네. 교육비리 수사 좀 했나 보죠, 삭비리? 야, 난 정말 교육부 장관 보좌관 그 강릉 보고 네. 망했구나. 우리나라 망했. 딱 그때 느낌 왔어요. 제가 언젠가 인터뷰에서 조금 이렇게 오버해서 네. 만약 검찰들이 이렇게 의료 사고 이런 네. 거 수사를 했으면은 네. 의료 사건 수사를 했으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예, 의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칼 들고 수술까지 하려고 하지 않나. 아, 아니 형사들이 지금 그 네. 네. 의사 지금 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저희 뭐 의료 사건 수사해봤어요. 의사야. 어, 의사. 네. 그럴 정말 그런 동물 네. 동물학대 수사 정하면 수의사야. 네. 다 해라 이놈들아. 아니, 아니 국회 보좌관은 모든 법들을 다 발의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모든 거에 다 전문가입니까? 아 하나 보니까 벌써 또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네. 지났는데 네. 남은 10분 동안 두 분이서 이제 70분 정도 하는 걸 하고. 아니 근데 이게 또 이렇게 그 낙하산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낙선한 사람들. 낙선한 정치인들 네. 국민의힘 안에서 경쟁 뭐 경선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민주당 후보한테 떨어지기도 한 이분들 이제 대거 윤석열이 총선 이후 총선 민심 이후에 바꾼 내용들을 다 낙선 인사들을 주변에 두고 네. 그리고 또한 이후로에 또 가야 할 게 공기업들과 뭐 공적 산하 기관들 정부 부처 산하 기관들에 전부 다 이제 또 검사들의 꽃방석들이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가야 할 곳이 백 몇 곳이 또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네. 이 이후로의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바꾸고 개혁하겠다. 이후로 윤석열이 했던 이후로 민생 문제 좀 더 열심히 뭐 소통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인사로 모든 걸 보여줘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이미 검찰부터 보여줬던 인사가 내 와이프 지키기 그다음 뭐 방탄 인사 그리고 이후로 가야 할 뭐 청와대 그 용산 대통령실과 이후로 공기업들도 전부 다 내 검사 출신들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내 측근들 챙겨주기 이렇게만 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기다려야 할 그리고 인내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싶어요. 이후로 네. 정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 대선 때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그 가죽 장갑 끼고 마이크 들고 뭐 대통령이 뭐 경제를 꼭 알아야 되냐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뭐 대통령이 꼭 경제를 알아야 되냐? 대통령이 뭐,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네, 뭐 전문가에게 누가 너무 살려야 되냐? 네. 그래도 공부는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경제 살리는데 동참하겠습니다, 네, 네. 앞장서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말한 거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집권 3년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난 2년을 좀 반성을 하고 뭔가 이제 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사과도 하고, 네, 뭔가 이제 새롭게 좀 이렇게 뭐 국정을 좀 운영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이번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자기는 다 잘했다는 거잖아요. 다 잘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자기를 이해 못한다. 뭐 거의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좀 심각한 상황이 더 계속해서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정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제 저도 지금 뭐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긴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거의 침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호는 침몰하고 있고 침몰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이번 검찰 또 인사이다라고 네, 네. 보여지고 침몰할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쥐들이 사실은 먼저 보여주는 게 언론이거든요. 그동안 윤석열 편에서 선거 때 대책본부를 했던 윤석열 홍보본부를 했던 조중동을 비롯한 네. 종편들과 보수 언론들이 조금씩 지금 균열이 보이거든요. 조금씩 계속 균열이 보였던 게 제가 몇 가지의 시그널이 있었는데 황상무의 칼테러 발언할 때 언론들이 전부 다 사설로 문제를 지적하니까 원래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6일 만에 사퇴를 시켰고 그때 약간 좀 조짐이 있었고 이번 지금 그 인사 때 또 조중동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가다가는 더 큰일 나겠다라고 싶다는 네네.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또 우리가 그 최혜병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단독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들이. 그래서 서서히 둑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언론들이 윤석열이 싫은 소리들 김건희 그래도 수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사설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인사도 잘못됐다라고 나오고 있고라면은 이제 목소리들이 점점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곧 이 두 군 갈라질 거다. 그리고 야당은 이제 22대 국회가 곧 개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국은 5월에서 6월로 넘어갈 때 정면 좀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지지 네. 않을까 싶다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언론인들 또한 많은 보도들 그리고 단독 보도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많은 제보들 해주시는 정말 시기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벌써 1시간 2분이 지났습니다. 오동훈 변호사 앞으로 네. 그 포부 계획 과천 의왕을 바탕으로 계속 활동하실 거니 그런 것도 좀 개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 뭐. 그다음에 옛날에 형사 전문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님 요즘에 너무 공익 활동해서 힘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형사 사건 네. 그렇게 또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 오동훈 변호사님도 연락도 하시고요. 우리 이재일 변호사님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네. 뭐 일단 제가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을 발족을 해서 지금 이번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제대로 된 좀 이런 견제와 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당분간은 그 활동에 좀 집중을 해서 지금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좀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너져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은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그 무너져 가는데 좀 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할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민생연구소 법률위원장 중에 강윤경 변호사님 있잖아요. 오동훈 변호사님 사실 네, 동기라고 선배입니다. 네. 아, 연수원에서도 같이 만났겠네요. 네. 연수원 동기고 또 학교 선배고. 아. 네. 부산대. 네, 네, 네. 야, 또 지역이 밝혀 드려 자연스럽게. 부산 사람입니다. 네, 네, 네. 우리는 정말 이 PK나 TK에서 네네. 민주당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네, 부산 금정고등학교. 아, 금정고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제가 좀 7기라서 좀 신선한 학교인데 네, 그래도 훌륭한 선배님들이 부산 많이 부산 금정고. 네. 그다음에 저는 우리 오동훈 변호사 북구센터 장인수 기자랑 했던 기억도 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동훈 변호사님이랑 오동훈 변호사 옛날에 연예인 별론 돼가지고 좀 알려졌는데 그렇죠? 네, 네. 나중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좀 그래요. 이런 검찰 관련된 이런 토크 외에 좀 네. 정말로 선생님 말씀하셨죠. 이제 좀 재밌는 토크. 네, 재밌는 토크를 좀 옛날 별론 중에 좀 웃겼던 거라든지 검찰 독재권 네, 빨리 하루속히 좀 무너뜨리고 네, 좀 편하게 네, 좀 재밌는 토크를 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요즘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기도 네. 갔다 오셨잖아요. 저기 이채양명주 시민연대랑 해명대변연대랑 네. 민당 초선 당선자 모임 농성장 지난 금요일부터 그분들이 농성을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인가요? 월요일날이죠? 월요일날. 월요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이 그러니까 아니 농성장... 금요일부터 했어요. 금요일부터 네. 했는데 제가 지방 가고 방송한 게 월요일인가? 아, 막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어제는 월요일날 같이 갔죠. 어제는 못 가고. 예. 어쨌든 뭐 민주유공자법 국회 동시 통과와 네, 그리고 어쨌든 최혜병 특검법 21대 국회 통과를 위한 거부를 하지 말아라 윤석열을 위한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패기찬 농성장 시간 날 때마다 들려서 응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또 뭐 지난주에 황상무 고발 건으로도 네. 경찰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뭐 이후로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못다한 과제들 중에 또 좀 마음 아프고 속상한 게 방송법 재부위가 좀 안 돼서 22대 국회에서는 방송법 재부위가 안 된다면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MBC 방송법 MBC 박문진 이사들 임기가 8월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시켜서라도 어쨌든 MBC 박문진이 국민의힘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네.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언제 어디서든 시민들과 함께 움직이는 박영선 그리고 22대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의원님들한테 좀 자문도 하고 또 국회 보좌진들 좀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자문 조력들 하고 있습니다. 예, 대박영선 TV가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죠. 구독자 8,000만명 돌파를 응원해 주시고요. 우리 인사이트 TV는 26,800명 함께 생방송하는 뉴스맥은 6,710명
우리 오동현 TV도 책을 만들었네요. 검사 검사 오동현 TV 현재 많이 봤어. 근데 책을 만들었나 봐요. 어떻게 네네네. 현재 구독자 6명? 아, 신경 못 썼군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5명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아, 네. 오동현 변호사님 한 분 보면서 이제 3명. 네. 자, 여러분 검사 검사 오동현 TV. 네. 검사 검사 오동현 TV 좀 우리가 10명 돌파하고 네. 마무리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안진걸 TV 네. 보시는 분 중에 아직 대박영선 TV 그렇죠. 구독 중 아니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박영선 TV 갔다가 인사이트 TV 갔다가 뉴스맥 TV 갔다가 검사 오동현 검사면서 오동현 TV까지 구독 좋아요 오늘 꼭 좀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자, 두 분이서 이제 마무리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 오는 날 스승의 은혜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온 누리의 평화를 위한 부처님의 말씀들 다시 한번 새겨보는 날이고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바꿔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한 명 한 명 글도 달아주시고 또 소리도 내주시고 함께 청원도 해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민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옥 변호사님 오늘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 아니었습니다. 또 뵈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참 이렇게 석가탄신일이고 또 스승의 날이고 정말 뜻깊은 날에 이렇게 또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하셔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박영선의 사람 속으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인사이트 TV, 대박영선 TV, 뉴스백 TV, 검사검사 오동현 TV 구독, 좋아요 서로 눌러주십시오.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입한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지 않고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드립니다. 상담하실 때 안진걸 TV 보고 신청했다고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고 사칭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포털 검색 시 마이보험 체크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거나 명함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